오늘 저 전통 의상을 입었으니까 네. 전통 무용 좀 보여주실래요? 네, 우크라이나 전통춤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통춤? 네. 좋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! 하나도 안 한 거야. 그러게요. 연습하시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러게 말이에요. 하나, 둘. 아, 나 참. 아니, 쉬울 것 같지만 안 돼요. 안 돼.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는데 어떻게 돼, 그게.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자,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그래요. 뭐, 나름대로 뜻이 다 있지만은, 우리가 같이 어울려 보면은, 뭐, 줄기 흐르는 의미는 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, 우리 전통 명절, 최대 명절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주변도 좀 쓸쓸하겠고, 또 그래서 같이 노라우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리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우리 뭐 국악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류풍이라고 하는 게 뭐 젊은 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죠. 뭐 어렵게 하는 국악인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외국에 진출해서 그때 뭐 가타나 살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시대였는데 고무신이나 제대로 신을 그런 여유가 없었죠. 그런데도 우리 것을 가져가서 세계에다 모두 심어놓았기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늠름하게 흥치롭게 자라서 한류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 모체가 저는 다 우리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또 명창 한번 소개해드리죠. 젊은 명창, 앞으로 창창한 우리 국악의 앞날을 걸머지고 나갈 분입니다. 유창 명창이 나와서 풍년가 농사가 안 됐으면 방아타령이도 나와야죠. 접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영민입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그랬으면 좋겠네. 멤버들입니다.